Yeah. Hey. Let's go.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죠. 자동차 사진을 잘 찍는 법과 그리고 촬영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차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느냐, 그리고 차 사진을 찍을 때 어디에서 찍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질문 좀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를 새로 구입하시면은 내 차에 대해서 좀 예쁘게 사진을 담아보고 싶으신 욕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새 차를 깨끗이 하고 나서 너무 깨끗한데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친구가 새로 차를 샀는데 그 차를 한번 내가 찍어주고 싶다든지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차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경입니다. 배경. 어떤 배경에서 사진을 찍느냐가 차 사진에 있어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빛이 더 중요는 하겠지만은 배경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차 사진을 찍을 때는 차의 기종이 있겠죠. 뭐 굉장히 바닥과 붙어있는 그런 차량이 있을 수 있고, 높은 차량, 뭐 SUV같이 뭐 그런 아웃도어에 특화된 차량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배경을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뭐 아웃도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내추럴한 자연 있는 풍경이나 뭐 바위가 있다든지 그런 공간들이 더 어울릴 수 있겠고, 스포츠카나 날씬한 어떤 그런 세련된 느낌의 자동차들은 도심적인 그런 배경 있는 쪽이 좀 더 어울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자동차들은 각자 갖고 있는 컬러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배경의 컬러와 자동차의 컬러가 잘 조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컬러 매치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밤에 찍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을 촬영한다 할 때는 일단은 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세차 도구를 조금 갖고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뭐 바디에 묻은 것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타이어가 일단 깨끗해야 차가 좀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타이어 광택제 같은 것들을 좀 지참하시고, 만약에 촬영 장소 이동 중에 타이어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량은 딱 완전 측면이나 완전 정면보다는 약간 45도 각도, 완전 측면이라고 봤을 때 측면에서 이 정도 돌아가니까 45도 정도 돌아간 정면에서 45도 각도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 예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정도 각도가 차가 가장 예뻐 보이는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브로셔를 보거나 뭐 자동차 사진들 보면 대부분 그 정도의 각도에서 많이들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내 차가 뭐 굉장히 뭐 멋진 차가 아닐지라도 자동차 사진 연습하는 데서 뭐 차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가 됐건 간에 그 정도 각도에서 찍어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차량의 디자인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로우앵글로 촬영할 때와 하이앵글로 촬영할 때, 그리고 아이뷰로 촬영할 때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앵글이 가장 이 차에 적합한 앵글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다양한 앵글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를 다 담는 사진도 물론 예쁠 수 있지만은 부분 뭐 전면부의 본넷 쪽이나 아니면 휠 쪽이나 뭐 A필러, B필러, C필러 부분 나눠서 촬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무슨 중고차 그런 판매되는 그런 사진들처럼 너무 정직하게 찍는 것보다는 운전석에 탔을 때 바라봐지는 그런 센터페이지의 느낌들을 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 라이트 게이지가 다 들어온 다음에 촬영하시는 게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차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 빛에 대한 얘기는 인물사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는 물론 굉장히 반사가 심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그 반사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놓고 촬영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는 야외 촬영을 하시겠죠.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두고 태양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든아워라고 그러죠. 일단 해가 넘어가는 시점이 그림자가 좀 길어지고 전체적인 자동차의 실루엣이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이 경계가 좀 지면서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차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뭐 골든 나우에 사진을 찍을 시간도 없다, 베스트는 사실 그러면은 밤에 찍는 거죠.
도시에 대부분 살고 계실 테니까 도시라면은 도시의 야경과 어우러 촬영하시면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예쁜 차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요즘 인스타 감성샷이라죠. 그런 사진들은 밤에 찍으면은 불빛과 어우러져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차를 찍을 때는 몇 미리 렌즈로 찍는 게 가장 좋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차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5mm, 50mm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찍으시려면은 2470 같은 표준 줌렌즈로 왔다 갔다 하시면 찍으시면은 뭐 무난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화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찍을 때 너무 조리개를 열어 찍는다기보다는 배경과 함께 어우러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조리개를 살짝은 조여주시는 것도 조금 팁 아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조리개를 열어 찍는다면 본네트에 포커싱 됐다면 뒤쪽은 다 아웃포커스가 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될 테니까 말이죠. 뭐 5.6에서 8 정도 그 정도 조리개로 촬영해 주시면 예쁜 차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멈춰있는 내 차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진 않겠지만은 그냥 내가 자동차들을 좋아해서 차 사진을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닝샷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패닝샷에 대한 건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패닝은 움직이는 자동차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촬영이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동차 움직이는 속도만큼 카메라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어떤 분들은 촬영할 때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가 내 앞을 지나가는 순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 정도만 돌려주셔도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패닝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미리 자동차 지나갈 공간에 포커스를 해주시고 거기에 반셔틀 매뉴얼 포커스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포커스를 한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 너무 빠르면 안 되겠죠. 60분의 1초, 30분의 1초 저는 이 정도 사이를 잡는데 그리고 나서 자동차 지나갈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그 부분에 포커스는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차가 달리는 느낌, 역동적인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패닝을 찍으실 때는 또 하나는 망원렌즈가 조금 유리하겠죠. 그리고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패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뒷배경이 좀 복잡해야지 그 부분들이 날아가면서 패닝이 제대로 보여지겠죠. 아무튼 패닝에 관한 부분들은 자동차 패닝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올려둔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차를 새로 뽑아서 제가 뽑은 기념으로 선물로다 사진을 좀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장소들이 있는데 그곳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한강공원 이촌 제4주차장입니다. 이촌 한강공원 4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 한강대교 밑쪽이에요. 한강대교가 굉장히 빨간색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다리가 그 주차장 쪽에서 바라보면 대각선으로 쭉 뻗어져 있고 그 빨간색 다리와 다리 사이에 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45도 각도 정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각도를 세워놓고 촬영하시면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노을이 질 때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밤에 촬영하셔도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곳에 가시면 주차된 차량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촌한강공원 4주차장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 보실까요? 자, 지금 이곳은 이촌한강공원 제4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를 촬영을 할 건데 차 굉장히 예쁘죠? 친구가 차를 새로 뽑아서 기념 촬영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차를 찍을 때 이렇게 지금 이곳에 보면 뒤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좀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 사진 찍을 때는 어떤 화각을 써야 좋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35mm나 50mm 렌즈로 촬영하시면 꽤나 안정적인 사진 찍을 수가 있고 35m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각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이나믹한 사진 찍을 수 있겠죠. 앵글도 낮은 앵글부터 높은 앵글까지 차종에 따라 좀 다양하게 촬영하시면 좋은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앵글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막 동조로 조명을 세팅을 해서 뒷면에서 약간 역사광으로 빛이 들어오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촌한강공원에 촬영을 하셨으면, 물론 지방분들은 여기 서울에 가서까지 촬영하시면 힘들겠지만, 지방분들이라면 더 굉장히 촬영 포인트가 많겠죠.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라면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석양이 질 때 촬영하면 정말 정말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약간 비슷한 장소를 찾아보시면은 꽤 괜찮은 사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용산 아이파크몰 달 주차장이에요. 뭐 해, 달, 별 주차장인데, 달 주차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4.5층이라고 표시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야외랑 실내가 같이 있는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야외 주차장에 제일 구석쪽으로 가시면은 큰 빌딩이 하나 보실 거예요. 그 빌딩을 배경으로 촬영해 주시면은 도시의 야경과 함께 굉장히 멋들어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4.5층이기 때문에 4.5층 야외에 차를 세워놓고 5층에서 약간 하이앵글로 촬영하셔도 굉장히 조금 더 재밌는 앵글의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하고 차를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 공간이죠. 여기 역시 밤에 촬영하시는 게 조금 다른 차량에 피해도 끼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촬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주에 있는 조금 서울과 멀어졌죠. 하지만 여주 같은 경우도 뭐 서울 기점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여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주보에 뭐 비상활주로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활주로는 아니라고 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거의 아는 공간일 것 같긴 한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가로로 넓은 그런 공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빵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촬영하시면 여기는 노을 질 때 가실 걸 추천드려요. 밤에는 불빛이 없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을이 그쪽이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면은 좌측이 서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고 반대로 정면으로 촬영하신다면은 빵 뚫린 공도 쪽으로 촬영하셔도 굉장히 다양한 앵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를 이쪽에 다른 이제 화보 촬영을 하러 갔다가 잠깐 짬이 나서 촬영을 해봤던 포인트인데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실까요? 잘 보셨나 모르겠고요. 제가 이곳을 좀 여유있게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를 기다린 스태프들이 많아서 제가 차를 찍으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몇 장 찍고 바로 돌아와야만 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장소긴 해요. 언제 시간이 된다면은 그곳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세 군데 장소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서울 경기 주로 몇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곳에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촬영해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아끼는 차량을 좀 예쁘게 담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